새 회장 체제를 맞이한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그립을 세게 쥐고 있습니다. 계열사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까지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금융당국 눈총이 변수입니다. 조정은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는 경영평가 방식을 바꾸겠다고 최근 계열사들에 통보했습니다. 계열사를 월별 평가하는 농협중앙회는 이를 종합해 해마다 12월에 경영평가랍니다. 연간 한 차례 하던 평가를 6월과 12월 2회로 늘리겠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방침입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 평가를 바탕으로 계열사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해 상당수 농협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NH저축은행은 적자 전환했고 캐피털과 생명 등의 순이익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강호동 회장 체제로 출범한 농협중앙회가 경영평가를 무기로 계열사 관리를 강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농협금융은 미래를 선도하는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 원칙을 시행하여 성과주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농협법에 근거해 산업자본이 금융지주를 관할하는 특수조직입니다. 농협중앙회가 계열사를 지도 감독하고 경영 개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 높은 새 평가 방식이 6월 시행 한 달여를 남기고 전해지면서 농협 안팎에 큰 잡음을 낳았습니다. 금융당국의 눈총까지 사서 중앙회가 새 평가 방식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앙회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살펴볼 거라며 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의 총괄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건 강호동 회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중앙회 개입에 대한 당국발 경고음이 커진 가운데 강 회장은 균형점을 찾아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 농가수...